벽화 이야기. 이 시간에는 임재 스님의 웃음에 대한 벽화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와 관계가 깊은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벽화는 금세에 와서 그렸지만은 그런 그림 속에도 부처님의 깊은 교훈이 들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 그림이 시사하는 점을 찾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90년 이상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익힌 이야기를 하나씩 해나갈까 합니다. 오늘은 임재 스님의 웃음 가는 그런 이야기로 벽화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확실하고 웃는 웃음이 아니고 이거 조금 벽화하고 좀 맞지 않는데 그런 벽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이 벽화를 끌고 왔습니다. 임재종을 창설한 당나라의 해조선사는 많은 일화를 남긴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가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황벽 스님도 선성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많은 기행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황벽 스님은 대답 대신 몽둥이로 임재를 세번 후려갈겼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황벽이 아무 말안 트냐 하고 물으니 제가 불법의 대의를 물었다가 몽둥이로 세대 얻어맞았습니다. 어떤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니까 대우가 황벽 늙은이가 네가 자꾸 피곤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가서 허물이 없는지 물어보아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재는 거기서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종에서 선승이 주고받는 이말 중에는 너무나 아리송한 일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하니 아무리 내가 오래도 생각해봐도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뒤 임재 스님이 종정으로 있을 때 매일 아침 저녁 온 산천이 떠나가도록 크게 웃으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가대소하시므로 그 문하생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존귀한 분이 하시는 일인지라 궁금하면서도 감히 그 뜻을 묻지 않고 그저 함께 따라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재 스님의 열반이 다가오자 수자 스님이 조심스럽게 임재 스님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크게 웃으신 이유를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아침에 웃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모두 헛되이 사는 꼴이 너무나 우스워서 웃은 것이고, 저녁에 웃는 것은 오늘도 하루 무사히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웃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하루하루 모두 헛되이 살고 있지 않는가, 이 기회에 한번 반성해 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웃든 웃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것이니 우리 모두 웃는 마음으로 살면 더 밝은 나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재 스님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